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샤인킴의 지방타파 타바타. 오늘은 제 2강입니다. 1강을 꼭 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워서 부상 없이 하시려면 단계별대로 차근차근히 해주세요. 오늘도 준비물은 그냥 매트, 마실 물, 실내용 운동화가 있으시면 착용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어깨 너비 벌리고 어깨 손 올리고 팔꿈치 모았다가 크게 원 그리면서 내릴게요. Up, down. 팔꿈치 끝까지 올렸다가 원 그리면서 down, up. 자, 이번에 팔 펴서 up, up.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세요. Up. 이렇게 워밍업 시간에는 관절을 최대한 크게 써주세요. 어깨를 뒤로 끌어올렸다가 털썩 다운, 업, 털썩, 업, 털썩. 자, 힘 다 빼고 고개 좌우로 다운 앤 업, 다운 앤 업. 자, 내려갈 때 고개만 내려가야지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 어깨는 계속 힘을 줘서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그대로 업, 업, 정면, 다운, 정면, 업, 정면, 다운, 정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왼쪽으로 크게. 심호흡 할게요. 호흡 들이, 코로 들이마시면서 가슴 오픈. 입으로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허리 동그랗게 후. 다시 코로 들이마시면서 가슴 오픈. 입으로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허리 동그랗게 시선 뱉고 그대로 만세. 쭉 오른쪽으로 기지개 마시고 왼쪽으로 후 마시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대로 뒤로 깍지 껴서 어깨 한번 시원하게 열어줄게요. 그대로 무릎 잡고 엉덩이 낮춰서 내려갑니다.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다운, 다운, 다운. 반대로 왼쪽 다운. 엉덩이 조금 더 낮춰볼까요? 다운, 둘, 셋. 반대로 다운, 둘, 셋. 그대로 발끝 11자 앞을 보고 아래로 스트레칭, 다운. 허벅지 뒤 스트레칭 됩니다. 손바닥 짚고 엉덩이 내렸다가 업, 다운, 앤, 업. 다운 앤 업, 다운 앤 업. 한 번 더 그대로 천천히 롤 업해서 올라오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 몸만 이쪽으로, 다리 바꾸지 마! 뒤로 다리 쭉 뻗고 앞쪽 무릎만 구부리고요. 뒤쪽 무릎은 쭉 펴고 뒤꿈치를 드세요. 손머리 위로 올려서 가슴 들고 골반 더 낮추기. 그대로 손 바닥 짚고 엉덩이 내리기.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놓고 발등 놓고 엉덩이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려주세요. 앞에 고관절 장력은 이완입니다. 발끝 찍고 무릎 떼고 천천히 중앙으로 와서 올라오시고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몸만 돌리고 다리 돌리지 말고 앞쪽 무릎만 구부리고 뒷다리는 쭉 펴주세요. 그대로 머리 위로 손, 가슴 들고 골반 낮추고 앞에 고관절이 쭉 늘어나게끔 그대로 손 바닥 짚고 엉덩이 내리기. 다운. 무릎 내리고 발등 내리고 엉덩이 지그시 눌리면서 우리 장력은 스트레칭. 그대로 발끝 찍고 무릎 떼고 천천히 중앙으로 와서 올라옵니다. 자, 발끝 매트에 맞추시고요. 뒤꿈치를 어깨 넓이 1.5배 정도, 발끝은 45도 턴업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 합니다. 후,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면서 엉덩이 쪼고 뱃속 넓이. 이번엔 조금 더 낮춰볼게요. 다운 앤 후, 호흡하세요. 네 번 더 후, 호흡. 내쉴 때 올라오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천천히 모으시고요. 제자리 걸음. 자, 제자리 걸음 하다가 팔과 무릎이 엇갈리게 하늘로 쭉쭉 올라갑니다. 최대한 몸을 크게 움직여주세요. 이번엔 좌우로 벌리면서 팔 벌릴 때 무릎 호흡은 후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스쿼트 해볼게요.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 우리 1강에서 했죠? 준비 마시고 땀 내쉬면서 엉덩이 조금 배 쏙 집어넣으세요. 후 마시고 땀 내쉬면서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면서 땀 내쉬면서 마시고 땀 엉덩이 짤 때 배도 쏙 집어넣으세요. 땀 무릎이 먼저 펴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들어올려서 쪼기 한 번 한다고 몸이 기억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 자, 그 상태에서 발을 조금 좁혀보세요. 골반 넓이로 좁히시고요. 무릎 구부리고 허리 펴서 허벅지 뒤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준비! 마시면서 스트레칭! 내쉬면서 업! 엉덩이 짜고 후!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엉덩이 짜기! 다운! 자, 꼬리뼈는 더더욱 천장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허벅지 뒤에가 스트레칭이 느껴지시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야 됩니다. 엉덩이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엉덩이는 꼬리뼈가 천장으로 들리는 느낌. 땅, 스트레칭. 업, 한 번 더. 땅. 업, 오케이. 자, 여러분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멀리 보내서 런지할 거예요. 뒤꿈치는 들고 준비. Down and up. Down and up. 자, 제가 옆모습 보여드리면서 보이겠다시피 이 앞쪽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려지시고요. 뒤쪽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밀지 마세요.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뒤쪽 무릎만 아래로 내렸다가 up. 후. 호흡 내쉬면서 up. 오케이, 뒷다리 끌어오시고요. 골반 넓이에서 반대발을 뒤로 멀리 보내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준비. 다운, 업, 후. 다운, 업, 후. 자,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요. 앞에 있는 무릎이 안쪽으로 기울지 않게.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 나의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이 일직선입니다. 계속 뒷다리 무릎이 내려가는 거에 더 신경을 쓰시고요. 호흡 내쉴 때 배도 쏙 집어넣어주세요. 다운. 업. 두 번 더. 둘. 하나. 뒷다리 끌어오세요. 후. 다리 툭툭 털어볼게요. 자, 이제 허벅지 앞쪽이 많이 뭉치시죠? 자, 엉덩이 킥. 킥 뒤꿈치로 엉덩이를 툭툭 차주세요. 후. 팔꿈치도 옆구리 스쳐서 등 뒤로 모아주기. 호흡은 내쉴 때마다 후, 살 거예요. 자, 약간 바운스 했다가 올라올게요. 후. 오케이. 다리 제자리 걸음. 조깅을 해볼게요. 원, 투, 업. 원, 투, 업. 후. 호흡 내쉴 때마다 무릎 업. 이동해볼까요? 좌우로. 원, 투, 업. 후. 원, 투, 업. 후. 좌우로 멀리 이동. 층간소음 안 나게 발끝으로만 사뿐사뿐 하세요. 오케이, 제자리 걸음. 오늘의 네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와이드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매트의 선에 발끝을 맞춰서
45도로 벌려주시고요. 뒤꿈치와 뒤꿈치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 한 1.5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다 되셨죠?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다운.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릎 선까지 엉덩이가 내려가야 되고요. 무릎은 발끝 따라서 45도로 오픈되면 됩니다.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엉덩이를 꽉 잤을 때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후, 키가 커지는 느낌입니다. 다시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배 쏙. 다시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자, 이거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틀린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갔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무릎을 펴면서 올라오시는 분 많습니다. 허리에 무리 갑니다.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그대로 위로 받쳐서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꽉 조았을 때 배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무릎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발끝 따라서 좌우로 벌어지게 해주세요. 또 다른 실수는 다리와 다리 사이가 너무 넓어. 너무 넓으면 바른 자세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넓지 않게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를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로만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호흡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같이 해볼까요? 네 번만 더. 다운. 업. 뱃속. 항상 코어를 인지를 해서 코어 운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둘. 마지막 하나. 업. 좋아요. 와이드 스쿼트였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플랭크를 해볼 거예요. 우리 1강에서 플랭크 연습했던 동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내릴 거예요. 팔꿈치를 바로 어깨 밑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삐져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깨에서 어깨 바로 밑에 해주셔야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쭉쭉 뻗어서 플랭크 바로 올라갈 거예요. 준비 시작! 후! 올라왔을 때 허리가 이렇게 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꼽을 끌어올리시고요. 꼬리뼈는 살짝 말아주세요. 그래서 등판이 평평하게, 등판에 쟁반을 하나 올려놔도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키입니다. 엉덩이 솟아 올라가면 허리가 이 무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솟아 올라가지 않도록 엉덩이 살짝 꼬리뼈 말아 내리고 배꼽은 올리고 이렇게 나의 목뼈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엘보 플랭크 진도 나가네요. 자, 세 번째 운동은 유산소입니다. 유산소 운동, 층간소음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제가 많이 고안을 해냈어요. 자, 머리는 머리 위로 손을 올리시고요. 후, 내쉴 때마다 손은 허벅지 밑에서 클랩, 허벅지 밑에서 클랩 하시고 무릎은 최대한 후 펼 거예요. 자, 이게 무릎이 펴는 게 너무 힘드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탁, 탁 하시면 됩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할 거고요. 마지막 운동은 푸시업. 푸시업 우리 1강에서 했던 거에서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푸시업 하실 때 팔과 팔 사이는 조금 멀리, 손과 손 사이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멀게 해주시고요. 매트의 끝자락에 새끼손가락이 위치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손 사이의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뒤로 밀리면 안 돼요. 가슴을 손 사이 위로 오게 하시고요. 플랭크 잠시, 하이 플랭크 잠시 올라옵니다. 잠시 올라와서 무릎을 딱딱 바닥으로 내리고 엉덩이는 내린 상태에서 푸시업 할 겁니다. 호흡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천천히, 가슴부터 바닥에 닿을 거예요. 배부터가 아니라 가슴부터 바닥에 천천히 닿았죠. 자, 이때 양손이 바로 가슴 옆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가슴 옆으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자, 호흡 내쉬면서 배와 가슴이 동시에 바닥에서 떼져서 처음 자세로 갈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동시에 업. 그래서 방금 우리가 처음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천천히 바닥으로 가슴부터 내렸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동시에 업. 1강에서는 이렇게 뻗어서 스트레칭을 했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 자세 그대로 후
이렇게 올라오는 자세가 네 번째 푸시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바타 타이머에 돌려서 함께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준비하시고 첫 번째 와이드 스쿼트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다운 업 후 호흡 내쉴 때 뱃속 넣고요. 엉덩이 꽉 짜주세요.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꼬리뼈는 아래를 향하게 내려갑니다. 호흡 계속 한 번 더 오케이 이번에는 옆모습 보여드려서 똑같이 와이드 스쿼트 할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다운 앤 업 발끝을 따라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45도 오픈 되시고요. 엉덩이를 쭉 짜면서 위로 키가 커지면서 올라옵니다. 뱃속 집어넣으면서 호흡 내쉬세요. 오케이 그대로 플랭크 내려갑니다.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 내쉬고 준비 시작 업. 자 허리가 꺼지시면 절대 안 돼요. 허리는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배꼽 처지지 않게 계속 힘줘서 척추 쪽으로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어깨 바로 밑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빠지면 어깨가 아파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다운 후 잠시 휴식 한 번 더 플랭크 똑같이 갈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업 허리 평평하게 낮춰주세요. 일강에 비해서 너무 갑자기 많이 난이도가 올랐나요? 너무 힘드시면 무릎 바닥에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잠시 휴식하시고요. 자 올라오셔서 유산소 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후 후 자 저랑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빨리 하셔도 되고 더 느리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무릎이 너무 잘 안 펴지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 접어서 이렇게 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타바타의 장점은 이렇게 나의 체력에 맞춰서 그 20초를 충분히 나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후.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대로 20초를 더 알차게 쓸 수 있고 조금 초보자이신 분들은 무리가 가지 않게 나의 체력에 맞춰서 20초를 구성을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오케이 자, 네 번째 운동 푸시업 준비하시고요. 팔은 매트 끝으로 멀리 잠깐 하이플랭크 올라왔다가 무릎 대고 준비 가슴부터 바닥 그리고 후 가슴 배 동시에 업 마시면서 가슴 따다닥 내쉬면서 방 동시에 업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후 위로 올립니다. 업 내려가서 쉬지 마시고요. 바로 올라오셔야 돼요. 업 오케이 잠시 휴식 다시 엉덩이 낮추시고 바닥에 닿자마자 올라오기 이번에 준비 시작 마시고 내쉬면서 업 다운 업 후 다운 가슴 힘으로 밀어내요 후 다운 업 자 힘드신 분들은 일강에서 했던 옵션으로 하셔도 되고요. 조금 속도를 늦추셔도 됩니다. 업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끝났고요. 요거 한 번 더 갑니다. 와이드 스쿼트 준비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작 내쉬면서 엉덩이 꽉 조고 뱃속 넣고 후 키 커지기 엉덩이 더 낮추세요. 엉덩이 무릎선까지 내려갔다가 업 안쪽 허벅지와 코 운동입니다. 오케이 자 허벅지 스쿼트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이거는 조금 안쪽 허벅지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시 한 세트 더 엉덩이를 꽉 짜주세요. 뱃속 집어넣고
항상 호흡과 코어에 집중을 하면 운동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플랭크 내려갑니다. 준비. 발꿈치 어깨 밑에 내리고 시작. 업 올라오세요. 배꼽 척추 쪽으로 밀어 올리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엉덩이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낮춥니다. 자, 20초간의 플랭크. 너무 힘들면 무릎 한쪽, 두쪽 내리고 포기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의 목표는 이 20초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의 체력에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업! 본 운동 시간이 타바타 타이머에 맞춰서 하면 8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8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효과를 내느냐는 내가 20초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후. 유산소 운동 또는 이거 준비 시작. 후. 호흡 내쉬면서 힘차게 다리를 올리세요.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동작은 복근, 하복근, 아랫배, 똥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리 올리는 거 힘들죠? 내 다리가 정말 무거워요. 이 내 다리를 하복근을 이용해서 후 올리는 겁니다. 다시 시작. 후. 복근 운동을 해야만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뱃살은 이렇게 인터벌 유산소와 코어 운동이 기본이 되어야지 더 잘 빠집니다. 호흡 후 내쉬면서 올려차요. 오케이. 마지막 운동 푸시업이 남았습니다. 새끼손가락 끝 매트 양끝에 맞춰주시고 가슴을 손 사이로 하이플랭크 올라왔다가 무릎 대고 가슴 내려갔다가 한꺼번에 업. 가슴부터 다운. 내쉬면서 배와 가슴 동시에 업.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면 이렇게 첫 강의 때 했던 것처럼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포기하고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 마지막 세트예요. 화이팅! 힘내시고 20초 최선을 다해보세요. 준비 시작. 가슴부터 받아 내쉬면서 후. 한꺼번에 업. 내쉬면서 후. 다운. 업. 후. 마지막. 오케이. 후. 심호흡하시고요. 물 한 모금 하세요. 엎드려 있거나 앉지 마시고 계속 호흡하면서 움직여주세요. 살짝 움직여주세요. 확실히 1강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강의가 12강의까지 갈수록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고 저희가 배웠던 이 기본 동작들을 응용한 동작들이 계속 출몰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자세야 호흡에 신경 써서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으로 하셔야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신발 신으신 분 신발 벗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함께 해볼게요. 다리는 넓게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 짚어주시고요. 발끝은 11자. 호흡 들이마시면서 가슴 오픈.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허리 동그랗게 말아서 후 시선 뱉고 한 번 더 호흡 마시면서 가슴 오픈. 내쉬면서 후 무릎 구부리고 허리 동그랗게 그대로 쭉 만세 해주시고요. 호흡 마시고 키 커지고 내쉬면서 골반 고정 한 채로 오른쪽으로 밴딩. 옆구리가 쭉 늘어나서 왼쪽 사이드 스트레칭. 마시면서 떠오르고 키 크게 내쉬면서 골반 고정 한 채로 왼쪽으로 사이드 밴딩. 오른쪽 시원하게 스트레칭. 마시면서 올라가고 그대로 꽉지를 뒤로 껴서
가슴을 오픈하면서 천장 바라보기. 정면 보시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 내려갑니다. 팔을 천장으로 쭉 올리시고 고개는 툭 떨어뜨려서 좌우로 도리도리 해주세요. 남아있는 어깨와 목의 긴장을 후 풀어놓으세요. 그대로 팔도 풀어서 후 대롱대롱 그대로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댑니다. 그리고 무릎을 오픈해서 앉아주세요. 우리 스쿼트 했을 때 운동됐던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 자, 오른쪽 팔 무릎 잡고 펴입니다. 그리고 뒤를 바라보면서 엉덩이를 쭉 낮춰주세요. 제자리. 이번에는 왼쪽 무릎 잡고 팔꿈치 펴요. 뒤를 바라보면서 엉덩이를 더 낮춰보세요. 엉덩이 더 낮춰. 낮춰 낮춰. 오케이. 다시 무릎 짚고 양 팔, 양 손으로 양 발목을 잡고요. 발끝 11자. 이렇게 대신 후에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정수리가 내 무릎 사이로 오도록 밴딩 해보세요. 무릎이 펴지기 힘드신 분들은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아주 천천히 허리부터 등, 어깨, 턱 순으로 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내려가서 스트레칭 할게요. 뒤꿈치와 앞꿈치를 같이 모아서 앉아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 엉덩이의 두 좌골이 바닥에 똑같은 무게로 실려줄 수 있게 중심을 잘 잡아놓고 엉덩이뼈를 지그시 바닥으로 내리세요. 뒤꿈치를 몸쪽으로 한 번 더 당겨서 발끝을 잡고 호흡 들이마시면서 키 키웁니다. 내쉬면서 후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허리를 동그랗게 마시고요. 네, 양 팔꿈치로 양쪽 무릎을 조금 더 내리셔도 됩니다. 목과 어깨는 긴장을 풀고 툭 바닥으로 떨어뜨려주세요. 호흡만 세 번 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실 때, 코로 마실 때 등 뿔룩. 입으로 내쉴 때 1cm 더 다운.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호흡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아랫배 쏙 집어넣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양쪽으로 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내가 허리를 펼 수 있는 만큼.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차라리 얘를 더 좁혀서 허리를 펴세요. 저는 딱 이 정도가 제일 편안합니다. 스트레칭은 나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시간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자, 무릎을 바짝 펴시고요. 발끝을 당겼다가 쭉 펼치고 플렉스 당겼다가 포인 쭉 펼쳐주고 플렉스 당겨서 무릎을 바짝 펴고 마시면서 키 키우고 내쉬면서 아래로 찔끔 다시 코로 마시면서 척추 한번 늘렸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찔끔 자, 한 번 더 할게요. 코로 마시면서 척추 늘리고 내쉬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정지. 자,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 마시면서 척추 한 번 더 펴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릴게요. 팔꿈치 바닥. 허리는 최대한 펴려고 노력해보시고요. 어깨에 긴장 잔뜩 들어가셨다면 어깨는 그냥 편안하게 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호흡 세 번.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조금 더 스트레칭. 코로 마시고 무릎 계속 잘 펴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호흡. 내쉬기. 오케이. 팔꿈치 바닥에서 떼고 천천히 발을 몸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안쪽 허벅지 오늘 많이 혹사당했죠? 툭툭툭 잘했어. 두드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슴 쪽에 스트레칭을 좀 해볼게요. 어제 1강부터 2강까지 푸시업을 했는데 푸시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팔 뒤쪽과 가슴이 땡기실 겁니다. 땡기시겠죠? 땡기시나요? 자, 바닥에 엎드려서요. 양팔을 곤장 맞는 사람처럼 양쪽으로 쫙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발 한쪽을 접고요. 똑같은 쪽에 팔로 발목을 잡아줍니다. 무릎 바닥에서 떼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후 넘어갑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나요? 오케이. 자, 머리는 편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바닥 쪽으로 내리고 있는 팔이 시원하게 오픈되면서 가슴이 스트레칭 됩니다. 자, 잡고 있는 이 발 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무릎을 살짝 낮춰볼까요? 계속 호흡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뭉친 가슴과 라운드 숄더의 어깨를 더 펼쳐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허벅지 앞쪽까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동작입니다. 자, 천천히 발 잡은 손 풀어서 발을 옆에 나란히 내려놓으시고요. 팔 돌아오고 다시 엎드린 자세. 이번엔 반대쪽 갈게요. 반대발 접고요. 같은 방향의 팔로 잡아줍니다. 호흡 마시면서 무릎 들고요. 내쉬면서 후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고개는 편안하게 바닥으로 툭 내려놓으시고 어깨는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하세요. 땡기시죠. 호흡합니다. 자, 잡고 있는 발가락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 잡고 있는 무릎 살짝 낮춰볼까요? 악을 쓰는 게 아니라 편안한 호흡을 하세요. 그대로 발 잡고 있는 손 놓고 발 옆으로 나란히 팔부터 돌아오시고 몸도 천천히 같이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가슴 옆에 손을 얹고요. 무릎을 댄 채로 후 올라오세요. 무릎을 살짝 몸쪽으로 당겨서 무릎과 무릎 사이는 멀리 해주시고요. 발끝은 붙여준 다음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밀고 팔을 앞으로 쭉쭉 뻗어서 이마를 매트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호흡할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뒷목의 긴장을 더 풀어주세요. 허리도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바라볼게요. 호흡 마시고 업!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서 왼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지그시 머리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고정한 채로 옆구리와 함께 밴딩. 많이 땡기네요. 마시면서 업. 이번에는 쭉 한번 기지개 쭉 폈다가 왼쪽 팔꿈치 접어서 뒤통수 뒤에서 잡고 지그시 아래로 당겨 내려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고정한 채로 옆구리만 늘려서 다운. 마시면서 올라오고요. 팔 쭉 기지개 한번 폈다가 내립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바타 2강이었고요. 타바타 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